IT 기본공차,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IT 기본공차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인터내셔널 토레런스, 거기에 대한 약어에서 우리가 IT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국제 규격이죠. 국제 규격 토레런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우리가 이니셜을 띄어서 IT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차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교회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KS 규격의 것이 명시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IT 공차는 20등급으로 되어 있다. 20등급. 그래서 20등급은 IT 010, 그 다음에 IT 1, 뭐 이렇게 계속 나가죠. IT 010, IT 1.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나갑니까? IT 18등급까지 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다는 거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0에서 0mm에서 500mm까지. 여기는 또 우리가 어떻게 또 구분이 됐냐면은 여기는 결국은 이 위에 있는 KS 규격에 있는 IT 20등급으로 그대로 우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IT 01에서 그 다음에 IT 0, 그 다음에 IT 1 이렇게 해서 18까지 나가죠. 그래서 20등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500에서 500mm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3150mm까지. 미리미터까지는 얼마로 되어 있죠? 이것은 IT1부터 시작합니다. IT1. IT1, 그 다음에 IT2, 이렇게 해서 IT18까지. 그래서 이것은 18등급으로 되어 있죠. 18등급.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돈이 않도록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가 IT의 그 축을 기준했을 때, 축을 기준 시 어떻게 또한 우리가 분류가 되냐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게이지류, 게이지류. 그래서 게이지류는 상당히 정밀해야 되겠죠. 이것은 IT 얼마입니까? 1에서 IT 4까지 이렇게 등급으로 게이지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끼어 맞춤 있죠. 끼어 맞춤. 끼어 맞춤의 등급은 얼마에서 얼마입니까? IT5에서 IT9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끼워 맞춤이 없는 부분의 공차는 IT10에서 IT18까지 돼 있죠. 그래서 끼워 맞춤이 없을 때 이것은 IT10에서 18까지 이렇게 등급이 분류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많이 할수 있는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그두 번째는 끼어 맞춤의 기준 있죠. 끼어 맞춤의 기준. 끼어 맞춤의 기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꼭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끼어 맞춤 종류가 어떻게 돼 있죠? 헐거운 끼어 맞춤 있죠. 헐거운. 헐거운 끼어 맞춤 있다. 그래서 이 헐거운 끼어 맞춤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자주 분해라든가 혹은 조립을 해야 될 부분. 뭐 예를 들어 뭐 손잡이 같은 게 되겠죠. 손잡이. 손잡이가 어느 정도 정밀을 하면서도 뭐 이것을 뺐다 꼈다 할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헐거운 끼어 맞춤. 또한 그 외에도 우리가 기계 부품에서 그렇게 정밀을 요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조립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대 하고자 할때 우리가 헐거운 끼어 맞춤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중간 끼어 맞춤 있죠. 중간 끼어 맞춤. 이 중간 끼어 맞춤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제 운동을 하는 부위가 되겠죠. 운동. 그래서 주로 이제 운동을 하는 부위다. 운동. 운동하는 부위. 그래서 우리가 축과 구멍에 해당이 되겠죠. 축과 구멍에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중간 끼워 맞춤을 한다. 그래서 슬라이딩 베어링. 즉, 슬라이딩 베어링은 어떻게 되죠? 축과 그 베어링 사이에 유막이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 그래서 운동 부위에는 우리가 중간 끼워 맞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억지읽기 맞춤 있죠. 억지읽기 맞춤. 이 억지읽기 맞춤은 어떻습니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서로 밀착이 되어 있는. 그래서 완벽한 밀착이죠. 완벽한 밀착. 완벽한 밀착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억지읽기 맞춤 하는데 이것은 좋은 애가 뭡니까? 축과 어디죠? 베어링의 내륜의 어떤 관계가 되겠죠. 그런 부분은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거기에 관련된 A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실내가 나와 있죠.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두 번째는 자동하중 브레이크입니다. 자동하중 브레이크. 자동하중 브레이크죠. 자, 브레이크는 우리가 어떤 되죠? 제동을 해주는 거죠. 제동. 그래서 개요에 한번 뭐죠? 개요. 개요. 그래서 브레이크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브레이크의 의미. 그래서 브레이크의 의미는 결국은 제동장치다. 제동장치. 즉 어떤 우리가 기계장치에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정지를 해야 되겠죠. 물론 뭐 스위치를 끄면은 정지는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간선형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회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 있겠죠. 그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제동 장치를 이용해서 바로 제동을 하고 어떤 기계에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에 우리가 주로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자동 하중이라는 것은 브레이크가 우리가 어떤 발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그 인간의 어떤 힘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우리가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동차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페달을 밟으면은 제동력이 발생하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하중에 의해서 하중 즉 무게에 의해서 우리가 브레이크 제동이 걸리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자동 하중 브레이크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개요에다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본론에서는 결국은 자동 하중 브레이크가 여기에 결국은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거기에 있는 것처럼 원심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원심 브레이크. 원심 브레이크는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분들 여기 의미가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결국은 제동을 하는 그런 장치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이 원심력이라는 것은 어떤 속도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속도가 이상이 되면은 제동이 걸리고 그 이하일 때는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 그런 것을 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나사 브레이크가 있죠. 나사 브레이크. 이 나사 브레이크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체인 도율레. 체인 도르레를 우리가 사용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체인을 잡아당겨 무거운 물질을 들어 내리는 장치. 들거나 내리는 장치에서 우리가 거기에 걸리는 자중이 있겠죠. 자중. 그래서 그 자중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제동을 해주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답안 양성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V벨트가 널리 사용하는 이유. 그래서 이 V벨트가 널리 사용하는 이유, 널리 사용되는 이유,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자, V벨트. 먼저 우리가 개요를 한번 살펴보죠. 개요. 자, 우리가 벨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V벨트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그 다음에 팽벨트가 있고, 팽벨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타이밍 벨트가 있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나열 하면 되겠죠. 개요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V벨트, 팽벨트, 타이밍 벨트. 벨트라는 것은 또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재질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재질이 대부분 고무 재질로 되어 있죠. 고무가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나일론 이런 어떤 실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재질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것에 의해서 결국은 좀 벨트를 우리가 사용하면은 여러 가지, 동력을 전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동력의 어떤 전달 장치에서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력을 전달할 때 기어는 축간거리가 짧을 때, 그 다음에 벨트는 어떻게 됩니까? 벨트와 체인은 축간거리가 멀리 떨어졌을 때, 이거는 축간거리가 짧을 때죠. 짧을 때, 그 다음에 벨트와 축간거리가 길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벨트는 동력을 전달하는 것, 즉 구동축에 있는 동력을 우리가 팔로잉 유닛, 즉 정동축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결국은 V벨트가 널리 사용하는 이유를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되죠? 소음이 없죠. 소음이. 소음이 적다. 여기서는 이제 비교가 되겠죠. 뭐에 비해서? 체인이나 기어에 비해서 우리가 소음이 적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축간거리가 어떻게 되죠? 축간거리야 멀리 떨어져서도 우리가 동력을 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어떤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V벨트는 또한 여기서 팽벨트와 V벨트 있어요. V벨트는 어떻게 됩니까? 또한 어떤 우리가 작동 중에 안전장치의 어떤 역할을 한다. 안전장치의 역할. 그 안전장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V벨트가 이렇게 이제 풀리에 이렇게 감겨져 있겠죠. 그러면은 V벨트가 이렇게 지금, 이거 이제 V벨트 마찰 얘기해서 결국은 회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동부, 즉 정동부에 어떤 부하가 걸리면은 슬립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슬립 현상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떤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단점에는 어떤 것이죠? 슬립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속비, 정확한 속비를 우리가 전달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벨트의 어떤 상태를 그리고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사를 공부할 때 물론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 여러 가지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거기에 참고로 여러분들이 V벨트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에 대해서, 벨트 컨베이어의 벨트 긴장 장치를 계략적으로 도시에서 설명하라. 그런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벨트 컨베이어입니다. 컨베이어의 여러 가지 벨트 긴장 장치가 있겠죠. 즉 이것을 우리가 테이크업 장치라고 하죠. 테이크업 장치. 그래서 테이크업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설명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계열을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계열은 문제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벨트 컨베이어. 자, 벨트 컨베이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물건이나 부품을 어떻게 됩니까? 부품을 피딩 시키는 거죠. 이송시키는 거죠. 이송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송을 시키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죠? 적재량에 따라서 결국은 벨트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벨트의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물건이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면은 이 물건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결국은 벨트 컨베이어는 처질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각양각색입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항상 벨트가 똑같은 조건을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유지해서 어떻게 되죠? 테이크업 장치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부하에 이 컨베이어 벨트의 어떤 적재량이 많거나 적은 것에 관계없이 테이크업 장치를 위해서 항상 벨트의 상태가 똑같은 조건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테이크업 장치의 역할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결국은 벨트 컨베이어 부분에서 테이크업 장치,
테이크 장치를 계략적으로 도시하고 설명하라. 아,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보죠. 그래서, 왼쪽. 왼쪽부터 한번 살펴보죠. 테일 풀리가 있습니다. 테일 풀리. 그래서 테일 풀리는 뭐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테일이 뭐죠? 꼬리죠, 꼬리. 그래서 꼬리 부분에 이제 롤러가 되겠죠. 그래서 테일 풀리가 있고, 그래서 테일 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스냅 풀리가 있고, 스냅 풀리. 밑에서 받쳐주는 거죠. 롤러, 벨트가 이렇게 결국은 그 테일 풀리에 딱 접착이 되도록. 접착이 되도록 그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결국은 스냅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언 스크래퍼가 있고, 임팩트 놀러가 있어요. 임팩트 놀러. 임팩트 놀러는 어떻게 되죠? 로딩 슈트, 즉 거기서 여러 가지 적재물이 거기에 이제 호퍼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때 충격이 있겠죠. 그 충격을 우리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임팩트. 그래서 충격이죠. 임팩트라는 것은. 그래서 임팩트 거기에 롤러가 있습니다. 롤러가. 그 다음에 캐리어 노을라가 있죠. 캐리어 노을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제 구동 노을라가 되겠죠. 구동 노을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터가 있어서 결국은 그것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구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단 거기서 구동이 되려면 어떠죠? 위에 있는 벨트의 어떤 접촉 상태가 그 캐리어 노을라에 완벽하게 접촉이 돼서 돼야만이 구동이 되겠죠. 운반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캐리어 축 벨트가 있고, 그 다음에 트리퍼가 있고, 그 다음에 디스차지 슈트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이제 또 충전시켜주는 그런 슈트가 있겠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헤드 풀리가 있습니다. 헤드 풀리. 자, 헤드 풀리는 뭡니까? 결국은 메인 풀리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결국은 모터 장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드라이빙 유닛가 되겠죠. 구동력을 발생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헤드 분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테이커 분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쪽만 나와 있는데, 이 테이커 분리는 어떻게 되죠? 여러 군데 우리가 그 조건에 따라서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테이커 장치. 그래서 결국은 긴장측이 되겠죠. 긴장측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테이크 업 장치는 되죠. 벨트의 어떤 상태, 즉 컨베이어 벨트의 상태를 항상 똑같은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테이크 업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뭐 이 컨베이어 벨트뿐만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자동화 라인에서 벨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부품을 운반할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산업 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